결승전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결승전에 그 서력전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훈 감독과 함께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김재범. 32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이마모프 선수에게 유효승, 그리고 16강전에서 헝가리의 초크린 선수에게 지도 2개의 유효승, 그리고 8강전에서 루센키, 그리고 준결승에서 러시아의 리프토프에게 절반승. 그 전부 득점으로 인한 이 승리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지금 계속해서 봐왔지만 예. 득점에 의한 그런 결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탑 랭커들이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예. 연장전 아닌 판정으로 왔는데 김재원 선수 오늘 우세승으로 깔끔하게 결승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장전 한 번도 안 가고 지금까지 멋진 이 유도의 정통 기술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상대 이제 독일의 비쇼프 선수입니다. 네 지금 왼손 잘 잡았어요. 지금 네. 김재원 선수. 자, 이 김재원이 잡는 게 좋기 때문에요. 네, 지금 네 일단 뭐... 왼손 잘 잡았고요. 네 지금 왼쪽 소매끼를 잡는 게 뭔가 예. 매가 지금 낙하채듯이 지금 잘 잡고 있어요. 자 네, 이제 안다리! 아 선제 공격. 네 지금 안다리 왼쪽 손을 잡고 오른쪽을 잡으면서 안다리 공격. 네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네. 자 일단 선제 공격 먼저 공격 한번 해봤던 김재범 선수입니다. 자 네, 다시 또 네, 왼손 내뿌리치고 있는 비숍프. 비숍프가 약간 있어요. 뭐 느낌이 좀 긴장한 듯한 느낌인데. 그렇죠. 자 김재범. 자, 등 잡았습니다. 안다리! 한판 아닌가요? 유효, 유효, 좋아요. 안다리 유효. 아, 지금 깔끔한 안다리 네. 유효. 먼저 지금 선취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1차 결승에서 선취 유효 득점. 네, 득점입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결승에. 아, 아 네. 지금 완전히 걸렸어요. 네, 조금만 스피드만 더 있었으면 절반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그 기회였는데 일단은 유효입니다. 자, 김재범 선취 득점. 네, 지금 선취 득점 또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네. 시종일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좋아요. 우세한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자, 왼손 뿌리칩니다. 다시 한번 또 김재범 왼손 살살 가요. 어버치기! 유효! 아, 좋아요. 아, 네, 이번엔 앞으로 떨어졌군요. 네, 지금 오른쪽 손에 들어 어버치기. 네. 아, 지금 물론 점수하고 연결은 안 됐지만서도 네. 네, 화끈한 통쾌한 어버치기였죠. 네. 자, 세 번 공격해서 한 번 성공. 유효를 따냈어요. 네, 확률적으로 네. 아주 좋죠. 그렇습니다. 네. 자, 반면에 비숍프는 이 공격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지금 김재범 선수가 비숍프보다 한 템포 네. 지금 빠른 공격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할 기회를 지금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김재범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 왼손. 네, 자, 이번에 오른손 먼저 들어갑니다. 왼손 잡았어요. 네, 뿌리치고요. 가야죠, 앞으로. 네. 자, 등 잡았습니다. 네, 이번에 네, 또 등 잡았고. 네, 자, 다시 풀렸습니다. 네, 지금 비숍프 선수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 없죠. 앗다리, 앗다리, 앗다리. 좀 땡기고. 다시 한 번 앗다리. 예, 유효. 유효. 그렇죠, 유효. 네, 앗다리 계속해서 다시 한 번 유효. 자, 지금 이 비숍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위, 아래, 위, 네. 아래. 앗다리 유효. 다시 한 번 네. 나오죠. 네, 안다리 유효. 자, 유효 두 개입니다. 김재범 유효 두 개. 거기에다가 지금 지도까지. 지도까지. 좋아요. 지금 이 비숍프는 공격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2분 동안. 그렇습니다. 네, 지도를 받고 있어요. 지도를 받아야 되죠. 네, 네 지금 비숍프 선수 굉장히 그 자세가 어정쩡한 자세예요. 예. 좋아요. 지금 흔들어줘야죠. 자, 우리 김재범 선수 독일의 비숍프 맞아서 베이징 올림픽 때의 아쉬움을 자, 풀 수 있는 화끈한 경기를 네,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의 아쉬움을 오늘 반드시 좀 풀어서 네. 금메달을 목에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유효 두 개 앞서가기 때문에 자, 일단 큰 기술을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패널티 치기. 자, 수비해야죠. 네, 수비합니다. 네. 지금 김재범 선수 아주 예. 네, 잡기면 잡기. 그다음에 네. 순간적으로 좀 불리하다 싶은 패널티 치기로 지금 네. 잘 빠져나오고 있어요. 네. 왼손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왼손을 한... 잡아야지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네. 있거든요. 자, 이번에 오른손 먼저 잡았고 붙이기 합니다. 붙이기 주면 안 됩니다. 네. 붙이기 자, 주면 안 됩니다. 누우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수비도 확실하군요. 어떻게 그 다음 공격을 못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구치기를 받아주면서 수비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들어오면 누워라 알아 이러면서 누워서 지금 구치기를 받고 있어요. 네. 자, 다시 갑니다. 김재범. 자, 공축을 좀 가볍게 뛰면서 선제. 자, 좋게 예, 먼저 잡기 위해서 오른쪽 팔목 받치기. 아, 돌리면서 오른쪽 네. 팔목 받치기. 자, 네, 김재범 빨라요. 선수. 네, 그렇죠. 네. 지금 원래 이길 수는 일반 초반에 해야 되는데 네. 비셔프 선수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으니까 네. 중반에 또 지금 그렇군요.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지금 이제 구치기 들어갑니다. 계속 하나 네, 조르기 하면서 시간 네. 벌고 네, 자, 좋아요. 계속합니다. 아, 1분 43초. 네, 김재범 선수 지금 안다리 발기술 아 지금 상당합니다. 예. 지금 오늘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기술, 최고의 시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김재범 네. 선수입니다. 자, 이 비숍프가 감독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본인은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상대가 전혀 잡히지는 않고 네. 상대방 페이스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자, 실마리를 못 풀어요. 지금까지 뭐 공격 다운 공격이 한 번 정도 밖에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김재범이 공격합니다. 네, 계속 움직여야 네, 되죠. 그러면 움직이면서 선수. 시간 벌어야죠. 벌면서 자 공격을 합니다. 1분 16초. 네, 지금 좋은 감독 재범아 하면서 다시 네. 한번 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재범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내 좋은 감독을 보고 자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렇죠, 지금 오른손. 네, 오른손 잡았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오른손 흔들어 줘야 됩니다. 네, 흔들어 줘야 됩니다. 자, 아 이번 아, 야 이런 건 이제 좀 뭐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재범 흔들어 줘야죠. 네, 한 번에 상대를 뽑을 생각은 보다는 하지 말고 그렇죠. 네. 꼬리를 흔들어서 네, 끌어들면서 네 지금 좋습니다. 지금 네. 상대방을 휘둘리면서 발목 받치기. 예. 네, 중심을 잃게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합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완벽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 김재범 선수입니다. 자 김재범 이제 남은 시간은 50초. 김재범 자 발목 받치기. 네, 네 지금 자, 잘 잡았죠. 오른손도 잡았어요. 지금 패드도 네, 치기 합니다만은 이런 건 내 수비스 하면서 공격하면서 시간 벌면 돼요. 네, 자 위에서 공격하면서 계속 그렇지, 시간을 돌아줘야죠. 돌아줘야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이면서 네 이제 그쳐야 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아 김재범 선수 지금 확실한 시험 시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유효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유효에 아주 여유도 아직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지도를 두 개를 받아도 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되고 그렇죠. 이제는 좀 더 공격보다는 네. 방어 위주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도 괜찮은 시점이 됐어요. 자 15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김재범 네. 선수 김재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면서 되치기 큰 기술만 안 주는데요. 그렇죠. 자 7초 아. 6초 네 괜찮습니다. 지도 하나 받아도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정훈 감독에게 지도를 주고 있고요. 너무 흥분해서 네. 괜찮아요. 네 4초 돌아줘야죠. 자 2초 금메달입니다. 김재범 선수 금메달입니다. 네. 러시아의 아 김재범 선수 베이징에 서력적으로 오늘 네. 아 너무 지금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네 자 이 베이징에서의 아쉬움을 대갚아주는 자 우리 김재범 선수 바로 그 상대 독일의 비쇼프를 맞아서 자 금메달을 따냅니다. 요도에서 첫 금메달.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네. 베이징 올림픽 결승에서 1분 30초에 김재범 선수가 지금 2번 넘게 안다리 네. 공격을 당해서 유효패를 당했는데 네. 똑같이 오늘은 안다리 유효 두 개로 지금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네. 곱빼기로 자, 네. 자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김재범 선수가 남자 유도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네 자, 비숍프 선수도 아. 네 여기는 XL 제이노스 아레나 유도 경기장입니다.